눈으로써 귀로써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니 정말로 반가워요. 오늘 그 아이와 천사가 천국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신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은 이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모이게 되었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배는 많이 준비되어 있겠지? 아니,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배는 없어! 없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말이야.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지금 모여 있다고. 그게 사실이냐? 예. 바로 왕님, 사실입니다. 기회가 왔다. 이제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군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칼과 창을 준비하여 그들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바다에 다 쓸어 넣어버려. 바로 왕은 제가 당한 바로 그 모든 고통의 원수를 갚으려고 군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가도록 하였답니다. 아니, 저기 웬 구름이 보이는데 모래바람이기도 해. 근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말바꿈 소리야. 뭐라고? 아니, 군사들이잖아. 군사들이라고? 저거 봐! 저기 보라고. 군사들이야. 아니, 그렇다면 애굽?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안 되겠어. 모세를 찾아가. 모세!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아니, 당신 저거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지도를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대로 애굽에 두었더라면 우린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비록 종이었지만, 아니, 이곳을 데려와 지금 저 사람들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왜 그래? 얘야, 우리는 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시오.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점점 더 애굽 군사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무엇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저거 봐. 저기 봐 지금. 전을 당상 잡아 죽이도록 하여라. 우리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 애굽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서 다 죽여라. 어떡하면 좋아. 모세 말 좀 해봐. 내 사랑하는 아들과 자식들은 여기서 안 되겠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세!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주실 것이요. 저 애굽군사들은 하나님이 낭이옷이다 죽일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엇이? 모세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애굽 군사들을 저렇게 강박하게 한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켜주리라. 모세야, 예.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어라. 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본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 앞에 섰답니다.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기 시작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저 뭐하는 거야? 아, 지팡이 등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설마 바닥 갈라지는 건 아니겠지? 글쎄 모르겠어.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폭풍 치는 것 같아! 바람과 폭풍은 그곳에서 내리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는 사람 믿을 수가 없었어. 바다가! 바다에 길이 났어! 어서 바다 사이로 지나가시오! 어서! 하나님은 스펙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어. 어서 가자고.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갈리신 바로 그 홍해 밑에 그는 찬송받은 기뻐 눈물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어서 바다를 빨리 건너시오. 어서 빨리 가자고. 어서. 바로 왕의 군사를 쫓아오고 있었어. 저게 뭐야? 바다 갈라졌어. 바다가?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어서 쫓아가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갔죠. 그의 군사들은 바다의 중앙까지 가고 있었어. 어서 저들을 잡아라. 어서 와라. 어서 빨리 건너. 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는 다시 그 지팡이를 홍해 방향 높게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가! 애굽 군사들이 바다 중간에 다 갔어. 그 갈라진 바다는 다시 일어났어. 바로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에 기뻐하고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정말 몰랐을까요? 어린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